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PM의 준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반가워요, 정말. 오늘은 저희가 그 캘리그라피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기획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미리 썼거든요. 보세요. 김다정이 써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캘리그라피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좀 많이 힘드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좀 많이 고달픈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힘이 될수 있는 걸 제가 이제 글로 써서 여러분들께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자, 그치. 혼자니까 마스크 벗고 너무 가리고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민준이에요. 안녕. 사실 제가 요새 뭐 이렇게 가사 뭐 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목이 조금 지금 약간 잠겨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어제도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근데 목이 오늘 조금 잠겼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만났는데 예쁜 목소리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네. 오늘 조금 목이 약간 잠겨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커피 한 잔. 자, 아우,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 2017년에 발매했던 그 저의 My 20s, 나의 20대라는 그 앨범에 제가 그 티저로 이렇게 그 가사를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혹시 예전에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 가사에서 오늘부터 그놈들 싹다내 여자의 팬들이야 라는 제 가사가 약간 이게 뭔가 좀 여러분들 처음에 약간 신비를 건드리셨던 기억으로 제가 조금 나는데요. 네, 이게 사실 그 뜻이 아니었죠, 그죠? 네,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할게, baby. 나 오늘부터 널 사랑한다. 사실은 오래전 부터 말을 했지만 내 주위만 계속 빙빙 돌다가 그래서 뭐였지? 내 주위만 계속 빙빙 돌다가 남자답지 못한 내가 너무 싫었어. 그리고 내가 너 아니면 안될것 같아서 네, 솔직히 말할게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 11월부터 2월까지 이제 예전에 이제 소미가 피처링을 해줬던 노래인데요. 오늘 이제 겨울이 끝날 때까지 감기 걸릴 걱정은 하지 마. 여러분들, 곧 11월입니다. 여러분, 눈 깜짝하면 11월이에요. 겨울이 끝날 때까지 감기 걸릴 걱정을 하지 마세요. 네. 감기 절대 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죠? 네. 겨울이 끝날 때까지 감기 걸릴 걱정은 하지 마. 네. 11월부터 2월까지.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사하는 날, 네, 이사하는 날이란 곡에 그렸습니다. 아저씨, 잠깐 5분만 쉬다가 넘겨줘. 마지막으로 저기 침실 혹시나 빠뜨린 게 있을까 봐요 하는 노래. 요거는 왜? 이제 나도 날잘 모르겠어. 난저 사람들 중 하나겠지 뭐. 이런 노래 있었고요. 이건 이제 나의 10대. 나의 10대! 나의 10대! 네.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세상이,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세상이 주는 무게.
에 나는 끌고 가지 않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야. 라는 이 가사를 이제 제가 예전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제가 직접 정말 써가지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예전에 제 노래 앨범에 있었던 제 노래들에서 뭐 아니면은 2PM의 노래에서 좋은 가사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좀 일단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캘리그라피 저도 사실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건데 왜냐면 정말 막 그 제 그 하티 여러분들이 그 가끔 이제 그 SNS에 캘리그라피를 해가지고 제 가사를 캘리그라피로 예쁘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을 제가 사진을 봤었어요. 너무 예쁘게 잘 쓰시더라고요. 되게 제가 저도 가사를 쓰면서 제가 좋았던 부분을 딱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되게 예쁘게 잘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캘리그라피까지는 제가 그 정도의 캘리그라피는 약간 좀 그 미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제 미술 실력 여러분 아시죠? 좀 굉장히 미술 실력이 지금 초등학교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요새 지금 사실 유치원급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은 멈춰있어요 여러분. 제 그림 실력 아시죠? 팔 그냥 이렇게 딱딱 이렇게 팔 해가지고 동그라미 손 동그라미 팔 항상 다 벌리고 있어요. 팔을 항상 다 벌리고 있고요. 손 발은 다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네 이렇게 목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띵 네. 남자 여자는 그냥 머리 길이로만 구분을 할 수 있는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로 이렇게 그렸던 네 그거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제가 일단 캘리그라피 오늘 시간이 왔으니까 여러분들께 할게요. 사실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넣어서 액자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써서 여기 보면 구멍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엮어서 이제 뭐 이렇게 상표를 하나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충 해서 보여드리면 상표 제가 좀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니 좀 잘라야겠다.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 오케이. 좀 바꿔서. 오, 봤어요 여러분? 아, 잠깐만 있어. 오케이. 대충 요런 이제 느낌인데 여러분들의 상표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상표. 자, 드리겠습니다. 자, 상표에 여러분 상표 띵 띵. 여러분들은 김민준 거입니다. 캘리그라피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네. 제 마음이에요. 보이나?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쁘게 꾸미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작사했었던 노래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일단 뭐 Think About You 그리고 뭐 Love Letter, Walking on the Moon, Walking on the Moon 여러분들 참 좋아해 주셨는데 This Is Not a Song 있고요. 우리 집에서는 참 우리 집에서 여러분 어떤 가사 부분이 제일 좋았나요? 오케이 지금 댓글이 네, 조금
왔거든요. 지금 좀 늦게 늦은 상태로 일단 제가 좋아했던 부분을 여러분에게 써가지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조금 해야지. 자, 저는 우리 집으로 네 손을 꼭 잡고 아닌데 우리 집으로 너를 데리고 가는 길이 나도 있지 아구 아구 네. 제가 할게요. 자, 오케이. 캘리그라피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하고 색연필을 이용해서 자, 제가 지금 써봤어요. 한번 봐주세요. 마음에 드세요? 자, 이제 여기를 꾸며볼게요, 이거를.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자, 10분 뒤가 지금 거의 엄청난 시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있죠. 자연재해가 지금, 네, 그쵸?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말. 아휴. 자, 꾸며보도록 하죠. 자, 뭔가 저는 집, 우리 집 이 노래에는 뭔가 집에 가면 뭔가 이렇게 되게 저는 얘네, 저는 집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약간 그 정말 예전에 그 그림 있죠, 이렇게. 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집. 전 그게 제일 예뻐요. 그리고 여기 창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모 해가지고 백전자처럼 이렇게 딱 그리는 거. 제가 그거를 그려볼게요. 귀엽게 예쁘게. 일단은 저는 집이 집 생각하면은 뭔가 그 옛날 풀밭. 풀밭이 생각나요. 캘리그라피 이런 거 아닌가? 사실 갑자기 동심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먼저 풀을 그렸습니다. 풀 밑에 풀을 그려봤습니다. 풀. 자, 10분. 대충 뭔가 좀 이렇게 예쁜. 아, 진짜. 아, 이거 어렵네.
어렵네. 응?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뭘 그릴까요? 제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제가 뭘 그리고 있는지 한 번씩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죠, 그죠? 화요일에 이렇게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이제 지금 2.5단계에서 풀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현재 2단계죠, 지금 현재, 그죠? 아, 그렇지만 항상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진짜 그림을 자 하나만 더 여기서 하나만 더 표현하고요. 보자. 빨간색 표현이 있었네요. 어 근데 빨간색. 핑크색. 자 여러분들 우리 집이란 노래가 저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집은 약간 뭔가 어린이집 느낌이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놀라지 마세요. 일단은 저는 항상 집을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노래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알록달록한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만든 음악인데요. 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지금 댓글, 네. Hard working. 네. 지금 보이시죠? 10분은 사실 이제 해가 떠가지고 이제 저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집은 색깔이 핑크색과 지붕은 주황색이에요. 그 문은 하늘색이고요. 10분이라는 해가 떠서 그죠? 집으로 오라. 근데 집은 어린이집. 네. 아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 바로 지금 이제 연락 주신 종어 지금 판단하지. 죄송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정말 갖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이거 선물로 보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오래 걸렸는데 우리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예쁘게 한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게 마음에 들어. 자 이제 이제 다른 가사들을 이제 요렇게 꾸미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너무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 지금 힘드셔하는 시간 같아서 제가 다음에 또 요거를 뭔가 좀 멋있게 한번 해봐야죠. 여러 가지 제가 사실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러브레터 한번 해보세요. 러브레터를 보자. 예쁘게 한번 해보자. 요거 말고 펜을 그냥 내실을 써볼게요. 그냥. 매직도 색깔이 요새 많이 나와. 뭔가 옛날에는 검은색밖에 못 봤는데. 자, 요 색깔이 예쁠라고 여기다가. 자, 러브레터. 여러분 러브레터 가사 중에 제가 하나 네, 해서 보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 색깔 안 예쁠 것 같은데. 캘리그라피는 진짜 예술이다. 이거는 나는 와 이거는 맨날 해보지만 정말 힘드네요. 그래서. Love letter, love letter 됐어요. 커피 브레이크가 끝났다고 하십니다. 커피 브레이크 is over. Sorry. 예, 겨울 느낌 좋아하셨어요. 진짜 무슨 일이야? 오빠 정말 진지하다. 너무 좋다. 너무 이뻐. 작품에 도장 찍어줘요 하시고요. 네. 동작 시간. 그렇죠. 좀 더 따뜻해진 나의 품으로. 자, 나의 품으로. 여러분, 다음 퀴즈. 좀 더 따뜻해진 나의 품으로. 이거 진짜. 이거 잘 몰라야 돼. 돌아와 줄래?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이런 러브레터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뭘 써볼까? 이게 생각보다 제가 약간 펜빨이 좀 있어요. 펜빨. 저는 약간 펜 중에서도 어떻게 글 이거 뭐 이렇게 쓸 때 요거 살짝 요거 있죠. 요렇게 생긴 요거 뭐라고 하죠? 요거를
이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살짝 각져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싶은 말을 제가 좀 써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요새 좀 힘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다 개인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을 댓글로 받아서 지금 혹시 네 사연을 혹시 뭐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글을 한마디 이렇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오빠. 어? Better man. 사랑하군요. 펜 or fan? No, 펜. I said 펜. 펜빨. 빨 모르죠? 여러분 미안해요. 그럼 어떻게 설명이 어렵네요. 펜빨. 그러니까 펜이 약간 각이 져 있는 요런. 아, 이거 성차에도 너무 보이려나 이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깁니다. 요게 잘 써져요, 되게. 네. 취준생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있고요. 네. 4년 만난 남자친구를 헤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시험 잠깐만 코로나 때문에 시험 일정 다 취소되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다. 아 집에만 있으니 너무 우울해. 하루 종일 오빠 노래만 듣고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미술 교수님. 고등학생인데 하루 종일 줌으로 수업하기 힘들어요. 줌으로 수업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줌. 아, 화상. 아, 그죠? 이게 참 지금 심각한 지금 세상이에요. 정말 정보화 시대. 정보화 아니 지금 너무 심각. 자, 김다정 너무 좋아요. 상사 몰래 보고 있어요. 지금 하셨습니다. 그렇죠. 몰래 걸리지 말고 꼭 보세요. 네. 절대 걸리시면 안 돼요. 줌 수업. 오빠 고3인데 힘내. 예비 고3. 민서 힘내. 잘 안 풀리는 일에 너무 지쳤어요. 포기해야 될까요? Can you have the English wordings? 네. 교수님은 앞에서 얘기 중. 교수님은 앞에서 얘기 중인데 지금 욕을 보고 있다. 굉장히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형 저는 11살인데 팬 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11살. 오 11살. 브라더. You're my brother. You're my 11살 브라더. 11살은 사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6반이 했어요. 지금 몇 반? 오케이. 잘 안 들리지만 그냥 나이가 좀 들면은 더 잘 들리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초등학교 4학년 우리 11살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11살 친구인데 팬 할 수 있어요? 했어요. 오 브라더. 오케이. 렛츠 고. 제가 우리 11살 브라더를 위해서 한 글을 써 드리죠. 11살 브라더. 오케이. 형 느낌 나게 좀 써볼게요. 11살 브라더 정말 우리 11살 브라더를 위해서 썼습니다. 즐겁게 살아라 넌 나의 11살 브라더. 오케이
파이팅. 자, 즐겁게 살아라. 열한 살이면 저랑 브라더 아닌가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지금 네 지금 항의 지금 전화 JYP로 지금 걸려오고 있습니다. 열한 살인데 어떻게 브라더냐? 왜요? 저는 아직 네 열한 살 친구들이랑 브라더로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다음에서 아까 이제 또 이제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왔는데 자존감이 그쵸 집에 있으면 집에만 있으면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아 진짜 이거 정말 제 정말 안 쓰는 말인데 자 집에만 있으니 우울하죠? 그러면 집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바로 어디 들어가셔서 이걸 보 이거 저기 어디야 그 너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유튜브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막 뭐 10분 이거 이런 거 있어요. 자, 띵! 스트레칭 고고! 스트레칭! 스트레칭 고고! 스트레칭 같이 해볼까? 스트레칭? 스트레칭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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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야. 어우 뭔 소리야? 어깨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자 여러분 스트레칭 거부 하시면 되고요. 잘 안 풀리는 일에 지쳤어요. 잘 안 풀리는 일을 포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잘 안 풀린다라는 거는 본인이 진짜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잘 안 풀리. 근데 모든 사람이 분명히 잘 안 풀리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데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하시는 게 맞죠. 포기하지 말. 옛날에 노래 중에 포기하지 말라는 노래가 또 있었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마디 써드리죠. 포기하지 말자. 힘내용. 포기하지 말자.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For my 저기 미국에 계신 분들 지금 네 미국에 계신 분들 오케이. 이제 영어를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지금 굉장히 오케이. Stretching go go. Stretch. 이거 썼네요. 자, 오케이 또 한번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써볼까요? 오케이. 네. Hope you like it. Thank you. I'll be with you as always.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근데 쓰고 싶은 단어는 나는 사실 이거 하나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말은 정말 이 말밖에 없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그 태양연공 저기 그 스페셜 이벤트를 했었는데 와 그때 하는데 막 저거 울컥 하더라고요. 그 정말 그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마 울컥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진짜 나는 이 진짜 요새 나는 정말 매일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요 저는 진짜 진짜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게 써야 돼. 간절한 내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아무래도 오늘의 베스트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저의 캐릭터 베스트 여러분 진짜 보고 싶다. 제발 제발 진짜 보고 싶다. 진짜 제발 만나요. 제발 만나자. 응? 하, 오케이 또 자 여러분들 댓글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그죠 보고 싶다. I die, man, I die. I miss you so much, miss you so much. 어, 오빠 나 다섯 살이야. 정말 거짓말쟁이. 딱 걸렸어. 다섯 살 아니에요. 나 다 알아요. 유치원 갈 시간이요. 오케이. 23살인데 오빠 빼내도 당연히 23살은 뭐 거의 친구죠. 뭐 친구 약간 또래. 또래라고 했었죠. 23살 나이 또래. 오케이. 다리 깁스했어요. 진짜 깁스한 사람 마음 알지 내가. 바로 써주지. 건방 나. 건방. 건방 나요. 건방 나 할 수 있어요. 다리 깁스한 거 조금만 힘내요. 오케이. 나 19살이에요. 19살. 19살 됐어요. 네. 勉強 깜빡대 ください. 오빠 콘서트 라이브로 부르는 거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My Jun-K, thank you for making my day better.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ong Kong hottest. Hong Kong, 보고 싶어, Hong Kong, Hong Kong. 18살. Oh, 지금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데 힘내세요, 진짜. 그 줌으로 공부하시는데 얼마나 그, 정말 힘드시겠어요, 진짜. 취준생한테 파이팅 하세요, 취준생. 뭐 굉장히 유명한 그거 단어긴 하지만 어 곰방나 곰방나 오케이 곰방나 취준생을 위해서 좀 약간 멋있게 쓴 것 같아. 아닌가? 보여드릴게요. 간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저희 그 현관문에 들어오고 나면 그 앞에 중문 있잖아요. 중문 거기에 이제 그걸 붙여주셨어요. Boys be ambitious.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항상 그게 힘을 내는 그런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써서 하셨는데 간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진짜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정말 힘든 더 힘드시기지만 모두가 힘드시기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뭘 하면 되나? 스트레칭 고고! 포기하지 말자. 근데 진짜 보고 싶어요. 근데 계속 스트레칭 거고 즐겁게 살아라 나 11살 네 오늘 11살 브라더 하지만 아프면 건방나 네. 또 댓글 한번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오사카 오사카 미나메 자이다요. 사실 나 5살 아니고 18살이야. 공부하라고 한 번만 해줘. 공부해요. 할미 팬들. 할미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랑 동갑이에요. 네. 오빠 몇 살까지 동년배예요? 포레버 동년, 우린 동년배 포레버. 자이나 니하오, 워시주, 워시민주에, 워시바수에, 워시다수에성. 오빠 나 21살인데 말 놔도 돼요? 21살이면 누나시네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동갑이나 내가 말 놓을게. 네. You are very nice. Oh, thank you so much. Thai fans miss you. 아니, 사와디카. 사와디카. 'Can we see your hair?' 'No, you can't see my hair because my hair is got very long. So I got a haircut. I got to cut my hair, but I couldn't. I'll do it. 후쿠오카, 후쿠오카 민나, 겐기 데스까? Hi, it's my birthday. Ok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Hottest,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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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to you. Ooh, ooh, ooh. 자, 우리 아스테 인스타 라이브 해달라는 말씀 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살짝 갖고 와서 자 이제 오늘의 염두 켈리 베스트 켈리 그래피는요 사실 여러분 뭐였냐면 제가 고르는 거는 포기하지 말자 요거 같고요. 아프면 건방나. 그리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 진짜 제발 보고 싶다. 제발. I'll be with you. 삼각대는 왜 샀어? 글쎄요, 저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삼각대를 사서 샀는데 예,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네. Speak Indonesian, please. Indonesian. Indonesian. Okay. Indonesian. Indonesian이면 혹시 그 아유 부르 빠짜란 능한구 이건가요? 혹시? 네. 오빠 공부하라고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힘내요. 네. 삼각대 사고 한 번도 안 하려고. 많이 섭섭하셨나 보다,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도 꼭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 내 하트 팔기죠. 네. 네, 건방 해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 하셨고요. 오, 지금 막 많이 넘어가서. 하트 팔기예요.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네, 계속 해주시고요. 태양형은 언제 나오나요? 하시는 태양형은 저희 또 그죠? 또 굉장히 또 준비 중입니다. 또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인스타에서 가사 쓴 거 좋아요. 눌러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빠 요즘에 읽는 책 같은 거 있어? Please sing a song, please. Sing a song, please. 그때 그 시간 그 자리로. 지금 너에게로 가고 있어. Thinking about you. I'm still thinking about you. I'm still. 루루루루루루. 루루. 우. 자, still thinking about you. 네. 지친 나의 하루에 쓰러지지 않게 지켜준다고 곁에 있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은 정말 자연재해 힘들어요. 금방 끝나겠죠. 이 노래는 어떤 누구도 따라 부르지 제발 따라 부르면 난 좋겠소. 네. 뭐 있지?
홀렸나 아, 나 워킹 온 더 문 잠깐 벌스 부분이 You got me walking on the moon tonight 너의 차가운 눈빛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영화 추천해 달라고 하시네요 영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거 봤어요 저기 그 나쁜 녀석들 Bad boys, bad boys, bad boys, what you gonna do? Bad boys, bad boys, what you gonna do? 우우우. 네. 나쁜 녀석 2020년에 나온 거 보세요. 재밌어요. 예. 네. 민진이 향 향수 내줘요. 그 준호가 만들 거예요. 준호가 꼭 민진이 향 만들어서 발매하세요. 그럼 제가 아니 저한테 선물하세요. 준호 기다리고 있어요. 아, 커피를 딱 한 모금 먹으면 가는 에너지 15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한 모금 더 먹을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신맛이 나는 커피는 사실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좋은 커피라고 하는데요. 저는 약간 그냥 차라리 쓴 게 좋아요. 양 보이스 오빠 할 수 있어요 오빠 켈리 끝났어요? 켈리 아 네네네 그 텐션 저도 나눠주세요 이게 사실 그 텐션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주지 않아요 자기가 이끌어낼 수 있어요 자기가 이끌어냈어요 텐션 자신감 저 지금 너무 사실 부끄러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보내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보는 시간에 여러분들 되게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텐션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Speak English Hi,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Are you guys okay? Hope you are okay Hope you guys okay, okay? I'm gonna see you very soon after the corona things. So, 오빠 집, 뭐야 이게? Aloha from Hawaii. Hawaii. Alo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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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향수요? 저 향수 오늘 안 뿌렸어요. 어, see you soon. Yeah, Italy! 이태리 있어요, 이태리! 이태리 피자 먹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인디아,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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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 just finished that work! Congratulations! Finish the work and go home and eat dinner and sleep.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짜잔. 무서운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아무튼 또 이렇게 캘리그라피 하면서 했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이렇게 뭔가 그리고 뭐 글자는 사실 제가 그냥 이렇게 펜이 이렇게 좀 돼 있으면 좀 예쁘게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이렇게 뭐 정말 많은 이런 글들을 써봤어요. 네. 저에게 사실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느낌. 11세 프라도와 야망 이야기. 자, 이런 스타일과 그리고 사실 저는 요 느낌이 사실 네 이런 글 자체도 있고요. 네. 이건 뭔가 약간 느낌이 우영이 느낌 나네요. 제가 써봤는데 진짜 보고 싶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니? 정말 근데 진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요.
또 우리 하루빨리 또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은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시간에 지금 봐주신 정말 많은 분들 지금 와 지금 재생수가 210만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맞죠? 지금 210만 아닌가요? 아 지금 잘못 보네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210만이 아니었고요. 네, 2만 1000명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2만 1000명이란 분들이 지금 이걸 봐주시고 계시는데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캘리그라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눈이 안 좋아요, 요새. 눈이 안 좋아서 그래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너무 많은 공을 붙여버렸네. 미안해, 미안해. 너무 미안해요. 민망해, 네. 2만 1000명, 봐주신 2만 1000명 여러분들 정말 많이 봐주셨는데요. 저 하트도 지금 거의 그죠. 엄청난 지금 숫자인데 제가 잘 안 보여서 얘기 안 할게요. 네. 아무튼 저희 2PM 멤버들도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하티 진짜 보고 싶고 그리고 오늘 이 V라이브 봐준 Thank you for watching my V라이브 정말 모든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코로나 우리 모두 이겨내서 한마음돼서 이겨내고요. 항상 조심하시고 제가 항상 늘 진심을 담아서 보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을 생각해 주시고요. 제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도 이제 지금 뭐 요새 열심히 지금 작업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과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우리 빨리 만나요. 진짜 제발 보고 싶다. I'll be with you as always.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 거다? 누구 거다? 김민준 거다. 띵띵. 약간 옛날 스타일 요거 택 모자 택 느낌 안녕 건강하세요 빠이빠이 I love you 오 이거 뭔데 안녕